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했지요. 벌써 3월입니다. 여기저기서 꽃 봄 소식도 전해오고 또 지난해부터 함께했던 창궐했던 코로나19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순탄하게 옛 모습들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거리두기란 단어가 사라지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의 여인 강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계룡에 와 있습니다. 계룡이라고 하면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지요. 그 안에서도 달달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겠는데요. 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분이 10분이시래요. 그런데요, 자녀분은 무려 7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7빛깔 무지개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의 7아이들의 부모님이신 백정현 선생님과 김성경 선생님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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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 또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7빛깔 무지개 7남매 엄마 김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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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7명씩이나. 네. 어쩌다 7남매 엄마가 되어가지고. 네. 예. 제가 24세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 딸 둘 잘 낳아서 키우면 네. 그것이 더 제일 행복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번은 염려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은 좀 외롭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남매로 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한 명 더 낳읍시다 그랬더니 아이를 셋째를 낳고 나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래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하루는 염려를 해요. 아들이 외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제 경험상 남동생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더 낳읍시다 해가지고 넷을 낳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 지인분이 네. 앞으로는 자녀가 아주 귀하다. 그러면서 7명을 낳을 수 있으면 나와서 키워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남편도 사람의 소중함을 좀 알고 앞으로는 사람이 참 귀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더 낳읍시다. 뭐 이런 얘기 끝에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7을 낳게 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7남매 엄마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뭐 가장 이상적이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라고 대부분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7명의 자녀들을 가지고 저기 나와서 키우고 계시는데 네. 사실 친정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딸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냐. 우리 사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듣기로 친정 부모님께서 더 막 아이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강요에 의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처녀 시절에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사진관에 뭐 이렇게 아이들 4명, 예, 아이들 4명 이렇게 뒤에 있고 부모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고 그런 사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2명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죠. 그랬는데.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고 또 남편의 이제 한 명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더 아이들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꼬임에 넘어가는 척? 네, 그렇죠. 남편과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남편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얘기해줄 때 넌지시 나도 그러니까, 거기에 예, 같이 끌려가는 척 네, 하면서 7을 오 대단하세요. 아무튼 백정현 선생님 부근 되시는 분 네네. 육아 도움 많이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전혀. 전혀. 네, 예전에는 그 직장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니까요. 직장이 있어야 가정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이제, 벌어오고 요즘 얘기하는 육아독박 내가 다 엄마가 감당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남편이 권유도 했지만 이제 넷째 어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행히 저희가 딸들의 아들 둘 이렇게 넷째까지 그렇게 낳는 그런 성별을 갖게 되었는데 남편이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넷째를 갖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으로 예 이제 일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자영업으로. 하면서 네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그때서부터는 생활 패턴을 다 가족 중심 아이 중심으로 바뀌고 또 이제 남편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늦게 자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 이른 시간에 남편이 아침 식사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맞다면 지금은 이제 함께하는 육아 예 지금도 저희는 지금도? 육아를 하고 있지요. 지금도 네. 아니... 막내가 11살이니까 아직도 그럼 큰아이하고 막내하고의 나이 차이가? 지금 17년 차이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17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저랑 큰딸이랑 막내가 이제 슈퍼를 갔는데 그 직원분이 혹시? 딸의 네. 아들로? 예. 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할머니를 너무 많이 닮았다고. 어떡하.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어머 어떻게 그런 얘기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저희 딸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서 엄마 아우 진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배꼽을 잡고 나온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만큼 이제 17년 터울이 있어요. 이야 크다. 17년이면 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새 아이의 엄마거든요. 아이들 몇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3명입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경향이 가장 크다. 놀람의 가장 커요. 진짜 많이 놀라요. 그런데 7이라고 하면 아이들도 좀 나가기 꺼려할 것 같고 외식하자 그러면 안 가요 하는 아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육아 7분 키우실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특별히 힘들었던 것보다 행복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물론 뭐 가지만한 나무에 다람달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이가 많다 보니까 또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그 닉네임처럼 각자의 그 성격과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다섯째 아이가 대퇴부 골절됐을 때 예. 그리고 또 다섯째 아이가 키프듯 하다가 이마를 개구쟁이구나. 이마를 다섯째가 개구쟁이였어. 80반을 꿰맸을 때 80반을? 네. 와.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니어침 같은 게 저기 했는데 마침 또 일곱째 아이가 이제 종아리 쪽에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가이도 이제 또 제가 케어하는 둘 다 아들이죠. 좀,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다기보다는 더 행복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묻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나중에 보상을 바라지 마라. 아이들이 우리한테 준 웃음이 그 보상이다. 그 행복감을 그렇게 느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힘든 것보다 행복했던 부분이 더 많다고 하셨지만 또 특별히 생각나는 행복감을 나한테 너무 행복하다라고 전해줬던 그런 부분 있으셨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과정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예 우렁찬 태어났을 때 우렁찬 울음소리 또 선생님의 뭐 건강한 아기가 내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그러면 모든 막 입덧도 다 가시고 고통도 모두 사라지고 아, 그 아이를 안을 때 그 기쁨이 뭐 그거 이상 그 이후의 것들은 뭐 예. 뭐 말할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28살이니까 올해요. 근데 이제 모든 교육 과정 박사 과정까지 네. 마치고 요번에 네. 이제 충남대학교에 첫 출강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잘하고 왔고 아이들이 너무 학생들이 잘 들어주었다. 그래서 엄마 너무 보람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저 아이 엄마구나. 막 그러면서 소름이 쫙 돌으면서 아시죠? 네. 예,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받을 때
그 막 소름이 돋으면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유, 아이들 낳으면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크니까, 저절로 크니까 빨리 낳고 많이 낳아라. 그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혹시 그런 부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이 낳기를 원해서 일곱, 여덟 이렇게 막 생각했거든요. 이제 크면서 지금 한 넷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 넷도 많지만 다행이다. 아이들 4명씩 7명이 28명이 되면 오케스트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두 분 동시에 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두 분 동시에 내 아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7명의 아이가 다 결혼을 해서 두 분처럼 5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나는 말리고 싶다? 또는 권장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오. 오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뭐 그냥 그전에는 건강,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지나면서 그게 아닌 걸 알고 요즘은 이제 열심히 걷기 운동하면서 이제 손주가 나면 무조건 엄마 문을 두드려, 엄마 찬스 쓰기. 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케이. 나는 엄마 옆에 살겠다. 그럼 엄마가 충분히 다 커버해줘라. 그래서 좋다고. 저희는 벌써 이제 얘기가 끝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큰아이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17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의 중심 잡기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중심 잡고 계세요? 이제 아빠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죠. 아빠가 이제 놀아주고 같이 운동해주고 여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주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큰 아이니까 부모 역할을 감당한다. 저 누나는 저 형은 너의 바로 위에 형아는 엄마를 아빠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잘 따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큰 아이들한테는 밑에 아이들은 어리니까 너희들이 그 아이들 잘 돌봐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조율하고 이럴 건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빠와 자녀 간의 조율이 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율 잘 하고 계세요? 그런 조율은 저는 이제 운동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하니까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게 제 조율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페어플레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지면 이긴 사람한테 축하해주고 진 사람한테 위로하는 이런 부분들이 페어플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가르치고 반칙 없는 그 형제끼리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조언을 많이 하다 보니 요즘 말하는 투머치 이제 잔소리가 아빠가 많다. 아, 근데 이제 아빠로서 많은 경험을 한 거를 하나라도 더 알려줘서 자녀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 누나나 형한테 가면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아이가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누나가 엄마하고 아빠다.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누나니까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두 분도 네, 계속 맞죠. 그런 얘기를 그죠?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죠. 맞아요. 다자녀였을 때 그게 특징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 일곱 빛깔 무지개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음악적으로 지금 다 같이 가족들이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공감대 형성을 음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큰 조율 없어도 다 똑같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로 행사, 뭐 공연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홍보대사 요청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어떤 공연의 요청도 있고 그쵸. 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저희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것보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많잖아요. 네. 10명의 식구가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죽음 건강과 연관이 되니까 그게 더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러게요. 느낌 예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당장의 어떤 건강의 문제, 어르신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로하시니까 할아버지한테 어떤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난 자제를 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네, 외출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정말 저희 넷째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아이들끼리 모여서 저희들끼리 그냥 음식 해 먹고 또 한적할 곳에 가서 운동하고 노래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답답한 생활이지만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저희가 이제 넷째 아이가 하루는 이제 잠깐 외출을 몰래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가 확진자 동선에 같이 겹친 거예요. 그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방 하나에다가 예 자가격리를 시켰어요. 나름 능동적으로 자가격리인 네. 거예요. 그랬더니 강제로 별 이상은 없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방을 혼자 쓰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 또 지나고 나니까 그 다른 집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 외롭고 적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면에 그로 인해서 더 행복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꼈던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에게 코로나는 고마워왔던 예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코로나19가 뭔지를 몰라서 어떤 건지를 몰라서 적응을 할 시간이 없었죠. 뭐 다 외출 금지, 모든 것 금지 그렇게 했었는데 용감한 아이였는데요, 넷째. 선생님네 가정 일곱빛깔 무지개가 대전 동구에서 지금 출산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홍보대사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아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못했고요. 이제 그 앞전에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마을 축제 행사나 아니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행사에 저희들이 초대가 되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서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 감동을 받고 또 힐링이 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떤 좋은 좀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라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예,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또 예, 무대를 좀 장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의 정년기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같은 경우 뭐 20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첫 출산도 시기가 좀 많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임의 가장도 좀 많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일곱을 낳긴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셋째와 넷째를 낳기로 마음먹었는데 생기지 않아서 이제 그 텀이 크고요. 여섯째와 일곱째를 낳는 사이에 제가 또 이제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가슴 앓이. 그쵸.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난임 부부들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면서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이제 좀 마음을 좀 조급한 마음 없애고 좀 더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예, 운동하고 좋은 거 보고 듣고 아이를 좀 이제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한테 일곱째가 이렇게 저희 품에 안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난임 부부나 우리 젊은층 여성 이제 그 부부들께서 예,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서서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네. 그분들에게도 이제 아기가 따뜻한 품에 안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 마음 가라앉히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딩크족 우리 아이들 낳기 낳는 건 괜찮지만 키우는 데는 좀 힘들다. 딩크족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용기 있게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백정현 선생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용기 있는 말을 해주세요. 저는 58 동안, 58년 동안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 결혼 늦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넷째를 낳고 수술을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더 7째를 빨리 낳았을 텐데 수술하고 다시 보건수술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고 후회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낳는 게 좋다. 또 그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감은 부부가 있는 게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꼭 그 내가 맞춰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서 결혼을 뒤로 미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꿈을 뒤로 같이. 놓고 결혼 먼저 하고 그 부분을 이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딩크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백정현 선생님께 상담 아닌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를 좀 꺼리냐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아동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저희 아이를 낳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안 좋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인구 교육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강의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지꾼 같은 경우 보면은 모든 가정이 인정이 되고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그 가정이 인정이 되고 일 가정 양립된 네. 예, 그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육아 활동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많은 그 인식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이제 어떤 기관이든지 제도나 정책에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일정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초점이나 관심이 그 아이한테로 쏠려서 그 아이 자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정책의 제도에 뭐 막힘 없이 그냥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지금도 주위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출산 장려금도 받아보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도 받고 네, 있죠. 예,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학교 보내면서도 좀 뿌듯한 부분들이 좀 있고, 예,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 그 아이들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 반열에 분명히 가장 1순위로 예, 1등이 되는 네.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홍보대사로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두 분 똑같이 동시에 답해 주세요 라고 한번 했죠. 동시에 이번에도 답해 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하겠다. 하나 둘 셋 오 어쩌까 이번에도 또 답이 엇갈렸어요.
왜냐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 진짜. 물론 이제 아빠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칠남매를 키우고 케어하는 데는 아빠가 힘이 부쳐요. 그래서 저는 한 넷 정도만 좋은 부분이고 나머지 물론 사랑하는 부분도 있죠. 있지만 다시 태어나면 아이를 적게 놔보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포커스가 정도로. 그거 아니었잖아.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을 아내로 맡겠다. 난 그건 안 했는데. 그 질문이었잖아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그러면 다시 정정해야겠다. 다시 해요. 결혼 부분 결혼 부분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 가정하에 하시죠. 엄청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다행이다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의 행운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재밌네요 오늘 인터뷰. 저는 예 다시 태어나도 왜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남편은 하고 이제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이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멋있어요? 네. 알수록 그냥 뭐 양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아직 까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 다 까먹고 싶어요. 아직 남은 양파가 많기 때문에 아직 다 벗기지 못한 부분 속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까서 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네. 못 가면 그 다음 생에서 더 까봐야죠. 오늘 두 분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유쾌하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직한 이야기로 출산 끓이는 분들한테 또 출산의 기쁨이 무엇인지로 또 알게 해주셨고, 또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행복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은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데요. 실망감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파헤쳐서 한 점의 의혹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 들리세요? 퐁퐁퐁 쏟아지는 봄꽃들 느끼시면서 행복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